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오늘 이제 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불교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디즘을, 종교로서의 불교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쭉 지금 4강에 걸쳐서 이제 인도에서 또 뭐 부처님도 어떤 분이다, 뭐 대충 이제 다른 그 종교와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충 이제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불교의 그 기본 교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expressed in the Four Noble Truths of the Buddha.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사상이 뭐냐, 교리가 뭐냐, 그것이 이제 Four Noble Truths거든요. The Four Noble Truths. 이것은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죠.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다. 뭐 이런 얘기죠. The goal of Buddhism, 불교의 목적이 to overcome the suffering. Suffering. 불교의 목적이 뭐냐? 고통을 극복하는 거다. Suffering.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건 두카. 두카를 두카란 거는 이제 고를 얘기하거든. 고. Caused by desire. Desire라는 건 욕망이에요. 욕망. 가래, 욕망 이런 건데, 이제 인도에서 빨리어로는 이제 탕하라고 그래. 탕하. 그 다음에 ignorance. 아비자. 아비자 of reality is true nature. 그러니까 아비자라는 거는 이제 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 고와 고를,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가래와 욕망, 가래와 욕망 때문이다. 가래, 욕망, 욕망과 무지 때문이다. 욕망과 무지, 탕아와 욕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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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무지라는 게 이제 모른다는 거, 이제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고가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디자이어, 그 디자이어라는 건 이제 물론 뭐 영어로 이제 디자이어인데 그건 탕아, 탕아. 그다음에 무지라는 거는 이제 아비자, 아비자는 이제 이그노로스라고 이제 하죠. 이그노로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알아야지. 알아야 뭐 나중에 영어로 써 놓은 이제 불서들을 읽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카. 두카라는 서퍼링이라고 해요. 서퍼링. 고라는 얘기고, 고통이라는 얘기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어와 탕아와 아비자. 디자이어 앤 이그노런스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생긴다는 이런 얘기고. including impermanence. impermanence는 뭐냐? impermanence. 이걸 안잇자라고 그래. 안잇자. 안잇자라는 거는 무상이야. 무상. 재행무상. 무상. 뭐든지 항상 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변하고, 일정 불변한 것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non-self, 아나트만. 이건 무아를 얘기해요. 무아. 이 개념이 불교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 그 교리 내지는 사상인데,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놔야 돼요. 고라든지 고, 뚜까, 뚜까라든지 탕아라든지 아비자라든지 아니짜라든지 아나트만이라든지. 에? 불교는 아트만이 범아 일려, 하늘의 어떤 그 뭐 브라만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거든. 어떤 나라고 하는 실체, 꼭 나라고 하는 뭐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존재에 그건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쉽게 하면 구름과 같은 구름, 구름 덩어리라는 것이 실체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런 개념이에요. 무아라는 거는. 그래서 most Buddhist traditions emphasize transcending the individual self through the attainment of nirvana.
니르바나. 여기서 이제 니르바나라는 말이 나오죠. 니르바나. 열반이죠. 퀸칭. 퀸칭이란 건 뭐냐면은 타는 불을 끄다. 불을 extinguish by following path of Buddhahood, ending the cycle of death and rebirth, samsara. 이것도 삼사란 말이 나와요. 삼사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사성제의 사성제를 이제 더 노블 추르스라고 그래요. 포놈. 네 가지 아주 숭고한 진리다. 이건 대문자를 이렇게 이제 쓰죠. 첫자를. 이 사성제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고진멸도가 이제 사성제인데, 불교의 목적은 무상과 아니짜와 무아를 포함한 실제의 본성에 대한 욕망과 무지로 인한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목적이 나오죠. 예, 무상과 무아를 포함한 본성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탕아 무지, 예, 본성에 대한 욕망, 그게 모든 것은 이제 무상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아, 이러한 어떤 그 전제하에서 욕망이랄지 무지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두가를 극복하는 것이요, 불교는. 그리고 이제 열반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열반이란 게 뭡니까? 열반? 열반이란 게 아까 불어서 끈다고 그랬죠. 무엇을 불어서 끕니까? 그것은 바로 욕망과 무지를 불어서 끄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불어서 꺼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끝내는 삼사라. 삼사라는 건 이제 윤회죠. 윤회. 삼사라. 환생. 계속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초월하는. 초월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윤회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이제 목적이다. 궁극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무상. 일체는 다 무상하다. 또 일체는 다 고통이다. 또 일체는 다 어떤 나라는 것이 없다. 이게 삼법인이죠. 삼법인. 삼법인을 잘 알고 해서 이런 것을 그 고통을 말하자면은 이제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욕망과 무지를 이제 태워 불로 꺼서, 불을 꺼가지고 어떤 그 열반을 성취해서 계속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삼사라를 벗어나는, 삼사라를 갖다가 또 사이클. The cycle of death and rebirth.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사이클에서 그것을 끝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our Noble Truths라는 거는 in Buddhism, The Four Noble Truths는 이제 산스크리트는 짭바리, 찻바리, 아리아사티, 아리아사짜, 아리아사짜니. 또 팔리어로는 짭다리, 아리아사티. 자니 사자니라고 그러죠. 포 아리야 사자. 네. 트루스 오브 더 노블 원스. 트루스 오브 리얼리스트 포 스피리치 워즈 원. 네. 트루스. 이것이 진짜 이제 진리다. 사성제가 고진멸도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중국에서 이것은 사성제를 갖다가 한역을 할 때 사진제라고 했죠. 사진제. 이 제라는 건 이제 체가 아니고 진리,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진리다. 사종의 신성한 진리다. 즉 고성제. 처음에 이제 고성제라는 게 나오죠. 두카, 고, 일체 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집성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를 만들게 된 집, 어떤 그 원인. 집성제, 고집 멸도할 때. 그 다음에 멸. 이게
고와 집을 갖다 멸하는 고멸성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성제. 그래서 간단하게 뭐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것은 사가모니 부처님의 기본 교법이다. 기본 교법. 사성제가 기본 교법이야,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면 이것부터 이제 절에 들어오면은 신도들에게도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예? 물론 뭐 부처님 불단에 기도하고 갖다 바치고 공양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절은. 신앙심을 또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걸 좀 가르쳐야 되거든. 기본 사성제를. 전혀 안 가르쳐, 우리나라에. 불교에서. 뭐 물론 가르친 데도 있지만은. 기본이 부처님이 가르친 교법이 바로 이 사성제인데, 사성제를 몰라요, 몰라. 신도라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죠. 이 불교의 기본, 부처님의 기본 교법이 뭡니까?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 이게. 왜 부처님이 출가해서, 왜 도를 닦아서, 왜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했는지, 그 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이란 존재는 고통의 존재다. 고통의 존재란 게 뭐냐? 탕아와 아비자단 말이야. 욕망과 무지 때문에 고가 생긴다고 그랬거든. 욕망과 무지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건 뭐냐? 그걸 극복해가지고 고를 극복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부처님의 기본 교법을 전혀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사성제가 뭔지도 모르는 말이지. 그런 신도가 있다면 이게 참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이게 기독교 보세요. 들어가면 그냥 성경부터 그냥 가르치고, 뭐 일반 그 신도들도 보면 달달달달 하잖아. 장로도 또 그러고, 목사는 뭐 목사 전도사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제 이런 그 교리 강습, 이런 기본 부처님의 기본 교법을 가르치는데 너무 인세가 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의 부파 불교, 또 각 종파 및 이제 기본,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교법이에요. 이게 사성제가. 그리고 또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그 부파 불교에서도 이것이 또 기본 교법이었고, 또 현대 불교 각 종파에서도 이것은 뭐 기본 교의입니다. 기본 교의. 사성제라는 거는. 뭐 요즘에 와서는 또 그 불교 종파가 많이 생겼죠. 아예 뭐 사성제를 뭐 얘기도 안 하는 종파도 물론 있더라고. 자기들 무슨 뭐 종교 얘기나 하고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두카라는 게 뭐냐, 두카. 두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suffering이라고 해요. suffering. incapable of satisfying.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painful. 아프고. 고통이란 게 불만족 아닙니까? 보통. 육체적 고통, 정치적 고통.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사라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삼사라. 그 다음에, 두카. 그 다음에, 집은 고집 멸도할 때, 고는 이제 두카고, 고는 두카라고 그러고, 이제 집은 쌈무다야라고 그래. 쌈무다야, 쌈무다야. 고가 만들어지는 원인. 이것을 쌈무다야, 쌈무다야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쌈무다야는 탕아, 탕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가래. While Tanga is traditionally interpreted in the Western language, the cause of the dukkha, Tanga can also be back to trying, tying us to dukkha or response to dukkha, trying to escape it.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dukkha, 삼무다야, 그 다음에 니로다. 멸은 니로다야, 니로다. 이걸 이제 이런 것을 그 dukkha를
이런 것을 없애는 걸 이걸 니로드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마가라고 그래요. 마가 도 마가를 도라고 그러고 니로다는 이제 멸이고 그러면 이제 그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이것을 이제 멸해야 멸하는데 또 이제 닦는 방법 도를 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블 에이트폴드 패스. 노블 에이트폴드 패스. 이게 팔정도를 얘기하는 팔정도. 팔정도를 갖다가 노블 에이트폴드 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카는 두카 두카죠. 남방 불교 같은 데 가면 두카 두카 그러거든요. 두카 아니짜 뭐 우리는 이제 두카람 빨리어는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고라는 말을 그 대신 많이 씁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만족할 수 없는 예? 고통스러운 윤회 영역에서 존재하는 타고난 특성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삼무따야는 이제 그 고해 기온 발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갈망 욕망 또는 직접 뭐 그다음에 이제 삼무따야 그다음에 니로다 니로다는 정지 그러니까 두카는 이 탕아를 포기하거나 놓아주면서 종료에 포함될 도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래와 괴로움에 이르는 그 길을 갖다가 그 말하자면 제거해 주는 고귀한 발정도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쭉 그 사성제를 갖다가 쭉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한역에서 이렇게 이제 한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한 거죠. 보면은 고제 두카 고제 고에 대한 진리 그다음에 집제 그 원인에 대한 진리. 그다음에 이제 멸제 그다음에 도제 그리고 이 도제를 닦는데 팔정도도 있지만 삼십칠조도품이라는 삼십칠조도품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은 5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